오늘의 주제는 드라이버 비거리 늘리기입니다. 드라이버 비거리는 마지막에 늘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정타, 드라이버 정타, 정타, 정타 계속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했고요. 비거리를 늘릴 때 그 정타가 나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오른쪽 어깨를 내려놓고 오른쪽 어깨 들리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퉁퉁 치는 거야. 오른쪽 어깨가 들렸다 내려오면 헤드는 무조건 앞으로 엎어져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오른쪽 어깨를 살짝 내려놓고 팔꿈치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봤어요. 이런 느낌으로 해서 싹 들어서 그냥 여기서 퉁 놓는 거예요. 제가 드라이버 정타 시리즈를 하면서 오른쪽 어깨, 오른쪽 팔꿈치, 손목 제가 이거 순차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일단은 복습을 갑니다. 자, 첫 번째 오른쪽 어깨를 퉁 떨어뜨려 놓고 세게 치지 말고 한 10%에서 20% 정도 치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를 내렸을 때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들리면은 엎어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기 있잖아요. 기. 오른쪽 기를 살짝 이렇게 많이 아니야. 이렇게 어디에서 딱 했을 때 보세요. 많이 하면 이상하죠? 조금만. 네, 조금만 이런 식으로. 살짝 기울어지죠. 이 정도? 이 정도만 오른쪽 귀를 살짝 눕히세요. 살짝 눕혀놓고 세게 치지 말고 일단은 싹 들어. 그럼 약간 이런 느낌이 돼. 정면에서 보면 싹 이런 느낌. 그러면 여러분들의 필링은 되게 막 이런 느낌이 나요.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오른쪽 어깨를 내려놓고 오른쪽 어깨 들리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퉁퉁 치는 거야. 와가지고 죽으라고 맨날 공 치지 말고 스윙 트레이너 탁 몸 풀고 오른쪽 어깨를 내리세요. 오른쪽 귀 살짝 붙여놓고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퉁. 그럼 보세요. 이 정도 가잖아. 세게 치지도 않았는데. 오른쪽 어깨 딱 내려놓고 퉁. 되게 반듯하죠? 이 정도만 해도 궤도가 일정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궤도예요. 오른쪽 어깨가 들렸다 내려오면 헤드는 무조건 앞으로 엎어져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오른쪽 어깨를 살짝 내려놓고 팔꿈치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느낌으로 해서 싹 들어서 그냥 여기서 퉁 놓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 들리지 않게 오른쪽 어깨 이건 들린 거 제가 오른쪽 귀를 살짝 우측으로 눕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고 들리지 않는다는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의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머리의 회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이렇게 봤어요. 그럼 오른쪽 어깨가 들리죠. 그러니까 머리를 고정하고 백스윙을 이렇게 왼쪽 귀가 왼쪽으로 이렇게 눕혔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일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오른쪽 어깨는 무조건 시도처럼 올라가겠죠? 그러면 아무리 내려놓고 치고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정말 유연성이나 아니면 정말로 훈련을 많이 하지 않는 이상 엎어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인에서 아웃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화려하게 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똑바로 몸 아프지 않게 편안하게 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살짝 이렇게 놓고 필링은 이상하지만 머리의 포지션만 살짝 머리로 눌러야 돼. 어깨를 죽인다는 표현을 제가 귀로 얘기를 했지만 머리로 우측 어깨를 누르면 들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 머리를 반대쪽으로 놔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오셨을 때 스윙 트레이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오른쪽 어깨를 누르는 거는 내 꼴따구, 나 귀 이걸로 이렇게 눌러라 살짝. 많이 하면 좀 이상하니까 살짝 눌러요. 눌러놓고 둥 세게 치지 말고. 그러면 치고 도는 걸 넣을 수가 있어. 이게 빨라지면 폴로처럼 쫙 이렇게 넣으면서 역회의가 나요. 왜냐면 머리는 난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대로 있은 상태에서 그냥 팔만 들었다 팔만 내려서 뻗었더니 이 포지션이 나오네. 머리가 앞으로 안 나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 동작이 되지 않으면 헤드는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엎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내려놓고 여기서 귀로, 귀하고 볼따구로 눌러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들리지 않게. 그러면 백스윙 때 이런 느낌이 나요. 그냥 퉁. 여러분들 이렇게 치신다면 되게 편안하게 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어깨가 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 오른쪽 어깨를 머리 포지션으로 눌러야 된다. 머리가 이쪽으로 가 있으면 오른쪽 어깨는 들린다. 잡아놓고 간단하게 들어서 들었다가 노. 들었다가 놓으면 항상 일정하게 되었죠. 여기서 그냥 들어서 퉁.
치고 놀고 정말 살살 친 것 같잖아요. 이렇게 쳐도 200m 가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연습을 하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오른쪽 팔꿈치입니다. 다 오른쪽이에요.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오른팔로 후드록 패기. 아이언, 여기서 아이언 물어봤잖아요? 아이언뿐만이 아니라 웨지까지도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파르게 들어가면 웨지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짧은 채 같은 경우. 근데 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금 더 어려워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이언도 똑같이 밖에다 놓고 오른쪽 어깨 살짝, 오른쪽 어깨 들리지 않게. 이 포지션이잖아요? 팔만 펴면 되죠? 팔만 들었다 내렸다? 이 포지션? 이렇게. 머리, 귀, 볼따구로 오른쪽 어깨를 눌러라. 그리고 스윙하는 동안 들리지 않게, 백스윙 가면서 들리지 않게 아이언도 똑같이. 똑바로 가잖아요. 아이언 같은 경우가 솔직히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아이언은 바닥에 있고 이렇게 들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박히잖아. 박히니까 내가 아프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레슨을 꾸준히 봤던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게, 아, 슬라이스 나도 된다. 왔을 때 헤드가 열려서 들어와야 된다. 열리는 포지션으로 들어와야 칼처럼 이렇게 쓸린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 놓고 내가 손목을 풀어버리던, 아니면 손에 힘을 빼던, 아니면 몸을 치고 일어나던, 그러면 지금 보세요. 되게 쓸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랬을 때 제 몸의 포지션 보세요. 오른쪽 어깨랑 이 포지션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머리를 고정해버리고 잘못되면 이렇게 되죠. 되게 심하게 인해서 들어와도 헤드는 다쳐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내가 이렇게 땡기면서 치키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오른쪽 얼굴로 딱 눌러놓은 상태로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네. 열어서 그냥 퉁.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맨 처음에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뒷땅이 되게 많이 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래 여러분들은 이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또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그냥 내리지 말고 팔만 내리면 되게 앞쪽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손목을 빨리 풀어서 이렇게 쳤던 습관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빨리 풀렸잖아요. 그럼 뒷땅이 나지. 그럼 나는 이게 땡기는 게 아니라 뒷땅을 살살 치면서 앞쪽으로 끌고 들어와야지.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공을 눌러치거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손의 포지션이 여기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풀리죠. 그 헤드는 열려있고, 여기 있지만 헤드는 열려있고, 열려있는 상태에서 쓸어주고 그 다음에 몸이 빵 치고 일어나면 되게 심플하게 공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원래 여기서 풀렸던 사람인데 이렇게 놓으니까 뒷땅이 나니까 에이 난 뒷땅 나 이거 잘못됐어. 에이 저거 좀 믿고 따라하려고 그랬는데 뒷땅 나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시간도 이거를 연습 안 하시잖아요. 공 두세 개 치고 안 맞는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한 시간 만에 두세 개 치면 돼요? 그건 천재지. 타이거우즈도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교정을 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무조건 100%로 쳐요. 100%로 치면 여러분 고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는데 200km로 가요. 뭔가 잘못되거나 틀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속도를 줄인 다음에 그거를 느껴야 되는데 200%로 치면서 왜 안 고쳐지지? 그거는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시작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세게 치지 마시고 오자마자 막 공을 막 후드로 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지 마시고, 첫 번째 오른쪽 어깨를 눌러놓고 들리지 않게 조금 열려서 들어오게, 뒷땅 나도 되니까 한 30에서 40%로 이렇게 해서 치셔라. 이렇게 퉁, 빈스윙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치시면 여러분들은 느낌, 그리고 내가 뒤에서 치는 거, 그리고 엎어치지 않고 몸이 되게 편안한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세게 치지 말고 오른쪽 어깨 얼굴 눌러놓고 그냥 탁 들어서 이런 느낌 치셔라. 다시 이쪽을 보여주면 이런 느낌. 이렇게 되지 않게 그냥 퉁 이런 느낌. 이게 첫 번째.